성신동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인데요. 동대문 의류시장의 뿌리인 이 지역이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봉제 연구와 문화의 동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건 국민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의 모습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남쪽의 쇼핑 빌딩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쪽의 창신동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재생지구든 어떻게든 우리 창신동이 하루빨리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네가 발전되면 좋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패션의 중심지로 불리우는 동대문 쇼핑몰의 뿌리가 바로 창신동 일대입니다. 지금도 3천여 개나 운영 중인 봉제공장들이 환경 개선과 디자이너 등 유수한 인력의 유치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아니고요. 똑같아요. 90년도나 지금이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 박수근 백남준 예술문화거리 조성도 추진됩니다. 백남준 미디어 아티스트의 생가터와 지금은 국밥집으로 변한 박수근 화백의 옛 작업실을 중심으로 창신동을 새로운 문화예술 동네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2013년도에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서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봉제 재생, 동대문과 낙산 성터를 연계해 관광과 옛 문화가 숨쉬는 창신동으로 만들기 위해 종로구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이 함께 진행하는 창신동 프로젝트는 낙후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 국내